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을 것은 버섯, 소고기, 전골. 네, 그렇게 먹을 거고요. 밥하고 오이, 소박이, 깍두기.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멸치 볶음.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사리를 두 개를 넣어봤는데요. 우동사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항상 들어가는 중국식 당면.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리부터. 잘 맞아. 우동거리가 참잘잘 맞아요. 천사님, 어서 오세요. 이번엔 당면. 젤리 같아. 엄청 투명해가지고요. 여러분, 맞죠? 중국식 당면이에요. 중국식 당면 12mm. 오, 면 이렇게 많아요. 와, 가루님께서 10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드릴 거 놓고 킥뷰 드릴게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와, 정말 이런 불황기에 100개로 통쿠팬 가입 감사합니다. 또 시원하게 먹도록 할게요. 두부. 드림팀님 하나 감사해요. 소고기.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팽이버섯.
국물은 여러분들 그 멸치육수나 이런 거 낸건 아니고요. 그소 불고기 양념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사 가지고 먼저 넣고 그다음에 간장하고 조금 더한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제가 소위 말하는 반조리. 너무 맛있으니까. 재규님 어서오세요. 깜짝이야. 밥에다가 고기 올려가지고 흰쌀밥에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두부꽃이다. 카드부터님 감사합니다. 찌개는 전혀 안 짜요. 근데 그렇다고 또 싱겁지가 않아. 그냥 제 기준에. 이거는 레시피였고 그냥 끓이시면 돼요. 그 소고기 물고기 그 사셔가지고. 양념되어 있는 소고기가 그 웬만한 마트에 다 팔아요. 소불고기 양념.
달달 짭조름한 그 소불고기 양념 있잖아요. 그 양념을 조금 더 넉넉히 달라고 하시면은 양념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퍼갖고 주시거든요. 그거 드시면 돼요, 그냥. 거의 사기템이지, 사기템, 사실은. 팽이버섯 식감 너무 좋아. 저 35살이에요. 네. 그 제가 합방하자고 몇번 해봤는데 다 퇴짜 맞아가지고 지금 조금 자숙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예. 와우, 왕건이. 와, 너무 맛있다. 와,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한 15분 이상 먹네요. 소통을 하면서 먹어서 그런지 15분은 먹어.
여기서 녹화 끝.